안녕하세요. 아저씨의 오락실입니다. 오늘 젤다의 전설 왕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챌린지를 하나 시도를 해볼 건데, 일단 제가 나온 장소는 이 시작의 대지 북쪽에 있는 문전 역참마을 예터 요 아래쪽입니다. 시작의 대지 아래쪽. 요쪽에 오면 지금 저 돌문, 돌이 막혀 있고, 돌로 막혀 있고, 물이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저기를 먼저 한번 뚫어줘 볼게요. 폭탄 꽃으로 뚫어도 되고, 윤돌로 뚫어도 될것 같은데, 오! 윤돌로 물을 뚫어주니까, 시작의 대지에 있던 호수같이 생긴 게 물이 쫙 빠졌습니다. 뭐가 있는데? 물고기도 있네. 오늘은 이 마인상에 관련된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하기. 내 목소리를 들은 자요. 내 곁으로 오라 길 끝. 여기서 남쪽에 있는 대지. 그곳에 우뚝 솟은 시간의 신전 예터로 오라.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시간의 신전 예터로 오라니까. 오라면 가야지. 지난번에 만들었던 호버바이크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대지는 야생의 숨결에서 이제 링크가 처음 플레이를 시작하는 곳인데, 왕국의 눈물에서는 딱히 시작의 대지에 대한 멘트가 따로 없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당이 4개 위치해 있는데, 그 사당을 깨는 미션 말고는 딱히 올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신전으로 가면은 여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신상. 오케이. 여신상한테 말을 걸면 내 목소리를 들은 자여. 그대가 성문의 물을 빼준 덕분에 내 일부가 해방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나는 매우 깊은 땅 속에서 이 석상의 모습을 빌려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지저로 부르는 목소리, 에피소드 챌린지. 내 목소리를 들은 자여. 응? 응. 내가 인도하는 대지인 네 곳의 시면의 굴. 각각의 주변에 있는 내 눈을 시면의 굴에 떨어뜨려. 이 신전의 땅 밑에 있는 내 곁으로 가져오라. 그 대가를 그대에게 내리겠노라. 오, 대가를 주겠다는데요? 대가를 준다면 또 대가를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신상이 챌린지 미션을 줬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저로 부르는 목소리, 모음 수첩을 열고, 동쪽 신전의 예터에 있는 여기부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지저로 부르는 목소리. 저희가 가장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이제 호버바이크도 꽤 조종 실력이 능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여신상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도 부드럽게 진입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진입을 했고. 요 근처인데 여기 굴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뭔가 막혀 있네요. 윤돌스, 윤돌 어디 갔어? 윤돌이 뚫어주면, 눈이다, 눈. 요 눈입니다. 이걸 던지란 얘기겠죠? 던지고, 뭐라? 뭐야? 눈이다, 눈. 눈 찾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좀 어두운데, 여기. 이 눈을 일단 들고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레일이 하나 있는데, 모음수첩. 주인 곁으로, 시간의
시간의 신전 예터 바로 아래 목소리의 주인 곁으로. 오케이. 시간의 신전을 먼저 여기 주인 여기 있고 여기 바로 밑으로 이쪽으로 갖고 오라는 것 같은데 대패광으로 가져오라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밑이라니까 이쪽 표시 이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레일이 필요한데 철도가 필요하니까 철도 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철도가 없는데요. 달아주고 문을 실어주고 가보겠습니다. 가자. 레일이 끊어져 있진 않겠지. 레일을 쭉 따라가면 도끼도 있고요. 날았는데 철길이 끊어져 있었는데 날아서 알아서 도착했어요. 일단 얘를 빼고 던져놓고 일단 들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막혔네. 아, 막혔네. 여기는 무엇이지? 오! 거대한 마인이 있습니다. 양쪽 어깨 뽕이 마인부 같기도 하고, 굉장히 거대한 마인이 있는데. 아, 저기 눈 모양 있다. 저기 이 눈을 끼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갖다 주고, 오케이. 한 개의 눈이 내 곁으로 돌아왔다. 내가 인도하는 대지에 있는 심연의 굴. 그 주위에 남아있는 내 눈을 내 곁으로 가져오라. 오케이. 일단 눈 하나를 갖다가 받쳤고요. 지상에 있는 이세 군데 눈을 또 찾으러 가야겠네요. 타다로쿰의 사당, 요쪽. 요쪽으로 이동해서 지저로 부르는 이 남쪽에 있는 눈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 사당은 땅속에 있었구나. 그럴 때는 뜰의 높이. 올라올 수 있네요. 추운 지방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호버바이크, 아이고, 아니. 여기서도 호버바이크를 꺼내서 날아가는 게 편하겠죠? 이 챌린지를 진행하실 때는 챌린지를 꼭 켜놓으셔야 이 미니맵에 표시가 됩니다. 깜빡깜빡. 그래서 플레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니까 여러분도 플레이하실 때꼭 미니맵을 켜고 플레이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긴 눈이 없는데, 남쪽의 깊은 굴. 눈 주세요, 눈. 눈 어디 있을까요? 여기 밑에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숨겨져 있었어요. 얘를 드니까 여기 있었어요. 얘를 들고, 와, 할수 있구나. 던져! 내려가! 슈, 다이빙! 근데 굴이 너무 좁아요. 잘못하면 부딪힐 것 같아. 눈이 어디로 떨어졌나? 아, 여기 있네요. 포도 열심히 모아주고. 이런 쓸모없는 몬스터들. 자, 얘를 들고 또 어디 있어? 여기로 가야겠죠? 이쪽은 이렇게 레일이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호버바이크를 타고 갈순 없을까요? 호버바이크에다가 얘를 달아서 타고 갈수 있을지 없을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안 되네. 안 됩니다.
쭉 위로 일단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가 봐야겠어. 호버바이크로는 물건을 옮길 수 없다. 여기는, 날개 타고 가라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달아주고, 비행기를 장착하고, 날아가야지. 오, 예. 저쪽인데. 오케이. 내 눈을 주세요. 이제 두 번째 눈을 받치러 가보겠습니다. 빛나는 눈을 갖다 주면 바위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두개 남았습니다. 서쪽에 있는 눈을 먼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리오 고코의 사당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리오 고코의 사당.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버바이크. 내 사랑 호버바이크. 제가 이 호버바이크를 굉장히 늦게 만들었는데, 일찍 만들 걸 그랬어요. 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요. 여기저기 이동하기가. 물론 이 호버바이크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조나늄을 많이 모아두면 좋겠죠? 매번 조나우 기어를 꺼내서 쓸순 없으니까. 블루프린트로 조나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한 복사가 가능합니다. 얼음 속에 하나 들어있겠네요. 그때는 장작을 손에 들고 불을 붙여서 횃불을 써주시면 됩니다. 횃불. 횃불이 있으면 추위에 떨지도 않아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한 방에 바로 나왔습니다. 얘를 들고 던져서 밑으로. 이번에도 제대로 눈이 떨어졌네. 포우도 죽고. 이번에도 역시 계단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로 내려놓고, 집중기 틀고, 그리고. 꽤 먼데요, 이번엔? 오. 굉장히 멀리 있는데요? 저기 또, 철로가 또 깔려있네요. 어느 쪽을 타야 되나? 이쪽, 오른쪽은 끊어졌고, 왼쪽에 있는 걸 타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달려있는 게꽤 멀리 갈것 같습니다. 조명도 달려있네? 약간 롤러코스터 탄 느낌으로. 이 보조 배터리가 달려있다는 건갈 길이 굉장히 멀수 있다. 채굴장, 하일리아 계곡의 채굴장을 지나서,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었구나. 레일을 통째로 들고 가는 게 낫겠죠? 여기 다시 레일을 장착하고 출발. 아까랑 다른 곳이구나. 아까랑 다른 레일이네요. 잘못 알았어. 자, 이제 눈알이를 떼서 던져놓고 다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처럼 선풍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선풍기 치고 눈을 들고 여긴 어디지? 여기네. 세 번째 눈. 오케이. 자, 마지막 눈을 가지러 쿄쿠고니의 사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쿄쿠고니의 사당은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조금 이렇게 앞으로 돌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서 늪이 없는 곳까지 가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적들을 조금 지나서
찍면 늪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뜨레루프. 잘못 뜨레루프 하면 요 늪이 있는 곳에 올라와서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올라오셔야 하고, 마지막 눈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근처 어디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기 있다. 반짝반짝 물 속에 잠겨 있네요. 마지막 눈은. 오케이. 던져. 점프. 자, 여기는 또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할까요? 오른쪽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방향은, 꽤 멀다,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만들어서 가야겠네요, 어쨌든. 비행기는 안될것 같고. 빠르게 차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선풍기도 달아주고, 조명도 달아줬습니다. 여기에 붙이고, 조금 이상한 데 붙었지만, 출발. 저는 이 지점을 다 밝혀서 사실 조명기는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조명기를 꼭 달고 가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갈 수 없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빨갛게 빛나는 호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건꼭 먹어줘야 합니다. 왜냐? 저거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랑포 20개짜리, 호 20개짜리. 베리 굿. 올랐는데 방향키를 앞으로 하니까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가는 거고, 앞으로 빨리 가는 거고. 집사 골렘이 나의 길을 막고 있네. 와, 그냥 지나갈 수 있네. 잠깐만. 여기서 그냥 들고 가서 되겠는데, 이제. 뿅. 잃어버리면 안될 텐데. 위치가, 여기니까. 다 왔습니다. 네 번째는. 근데 아까 여신상이 무슨 선물을 준다고 했었나? 축복을 준다고 했었나? 눈알을 다 찾아주면 축복을 준다고 했었는데. 어떤 축복을 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랏! 하다랏 에쿠에, 에쿤. 오! 내 영혼이 깃든 내게의 눈을 복원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덕분에 이렇게 그대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먼 과거에 내게의 눈을 빼앗겨 봉인당한 자. 내 목소리를 듣고 소망을 이루어 줄 자를 기다렸다. 약속대로 그 대가를 내리겠노라. 그래, 대가를 주어라. 오, 생명의 그릇, 스태미나의 그릇. 스태미나의 그릇? 생명의 그릇? 3개 주세요, 3개. 오, 3개. 좋습니다. 뿅. 아주 좋은데요? 에피소드 챌린지 지저로 부르는 목소리 컴플리트.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 여기서 다크헤드, 다크바디, 다크레그, 다크 세트와 어둠 세트를 다 구할 수가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다른 옷들도 엄청 많아요. 시작의 세트부터 황혼 세트, 바람의 세트, 하늘의 세트, 숨결 세트, 꿈꾸는 세트, 귀신 세트.
쭉다 있습니다. 무기도 있네. 무기랑 방패도 있네. 이 링크가 지상에서 혹은 지저에서 하늘에서 입수했던 방어구나 무기 같은 것들을 이 지저에 있는 마인상에게 다시 살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 댓글로 어떤 분이 귀신 세트를 실수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마인상에게 다시 세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포우가 좀 필요하네요. 한 개당 400씩 세트를 다 구하려면 포우가 1200개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잃어버렸던, 다시 팔아버렸던 옷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에피소드 챌린지 하나를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숨겨져 있는 하트를 하나 찾았네요. 요 챌린지를 끝냄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도 숨겨져 있는 하트를 하나 꼭 찾아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랑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